당뇨병.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당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소변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당뇨라고 그래요. 당뇨라는 말이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나와서는 안 되는데 왜 나오냐? 소변이란 것은 피 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것이 소변입니다. 그럼 당이 필요가 없다? 당 필요해요. 당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당 없으면? 당이 없으면 죽어. 우리 몸에 뭐가 없으면 죽어요? 전기가 나가버리면 죽어요. 또 여러분 핸드폰하고 똑같다니까요. 배터리 다 방전돼버리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그거예요. 당이 없으면 전기가 없어져요. 왜? 당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에 있는 당은 어디 있어요? 당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당 공장이 어디예요? 예? 당 공장이 뭐 수원에 있어요? 당분을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분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누가 만든 공장이게? 그게 하나님이 만든 공장,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공장. 그거를 식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식물을 뭐라고 부르게? 미국말로?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플랜트예요. 예. 플랜트는 공장이란 말이 되고, 그 다음 동시에 뭐예요? 식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플랜트. 플랜트. 이거는 식물이란 말이고, 동시에 뭐예요? 공장이란 말. 특히 공장, 무슨 공장? 에너지 공장. 그래서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요. 예. 파워 팩토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제품, 뭐 이런 자질구레한 물건들 만들어내는 것은 팩토리라고 그러고, 이 에너지 공장은 플랜트라고 그래요. 예.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물들은 전기를 만들어내요. 식물들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요? 식물들이 당을 만들어냅니다. 당. 네. 당분. 당을 만들어내요. 달콤한 당을 만들어. 네. 그래서 꽃이 딱 피면, 예. 네. 그 꽃 안에서 뭐가 나와요? 당이 나와, 당이. 그래서 나비, 벌들이 쫙 꽃에 가서 당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식물들은 당을 저장합니다. 그 벌이나 나비들을 위해서는 꽃을 통해서 당을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은 꽃으로부터 당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당 못 먹어, 꽃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당을 먹어야 돼? 네? 우리는 열매로부터, 뿌리로부터.
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구마.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꽃도 피우고, 고구마 뿌리도 만들어내서, 뿌리는 사람한테 주고, 꽃의 꿀은 뭐예요? 벌나비한테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 이 고구마가 좋구나 해서 고구마를 자꾸 심고, 또, 벌나비가 필요하니까, 또 고구마는 자꾸 꽃을 피우고, 그래서 다 두루두루 뭐예요? 기동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 누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따로따로 진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고요. 아시겠죠? 개별적 진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 뭐예요? 계획이지. 예. 그건 하나의 플랜, 계획이지. 뭐, 우연히 뭐, 따로따로 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당. 근데 이 당에서 전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당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 당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자, 고구마 안에 당이 있고 당 안에 전기가 있어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고구마가 만들어낸 거예요? 못 만듭니다. 에너지는 아무도 못 만들어내요. 예. 네. 그 고구마에 있는 당, 그 당 안에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 네? 태양으로부터 온 겁니다, 태양. 예. 네.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고구마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고구마는 고구마일 뿐이에요. 그 고구마 안에 전기, 당분이 있고, 그 당분 안에 전기가 있다고. 그 전기는 사실상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온 게 뭐예요? 태양 광선이죠. 그럼 태양 광선이 전기예요? 예, 네, 전기예요. 예. 네. 태양광 발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광선을 받아서 뭐예요? 전기 만들어내는 게 왜? 태양광선 자체가 전기예요. 태양광선 자체가 전기다. 그 말은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그 전자파를 받으니까 전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뭐, 이거, 예? 손 없이 막 하잖아요. 그냥 전자파로. 예. 예. 그냥 가까이 대놓으면 전자파 와가지고. 그래서 태양 광선으로 전자파를 이 지구로 보내면, 그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고, 이름만 다르지, 그 전자파의 주파수와 그 파장이 다른 거를 모아서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본질은 전부 다 뭐예요? 전자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광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시광선, 이게 다 전자파예요. 그 태양이 전자파를 우리에게 쏘, 이 지구를 향하여 쏘아요. 쏘면, 그 전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기를 우리 몸에 공급하기 위하여 식물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식물부터 만드는 거예요. 사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죽어버려. 왜? 식물이 없으니까. 뭘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딱 있어. 예. 예. 그래서 자, 식물을 해가 식물을 창조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에게 전기를 공급해요? 하나님이 식물에 잎사귀를 만들어요. 잎사귀가 바로 뭐게? 이게 전광판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 지붕에 전광판이 있어요. 저쪽에. 저 끝머리에. 그 햇볕 받아서 전기 공급해요. 그러니까 식물도 전광판, 잎사귀 탁. 잎사귀 안에 있는 뭐예요? 엽록소에서 햇빛을 받아. 햇빛을 받아. 받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사람 입으로 들어가게 만들라고 만들라고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 그래가지고 사과나무에서는 전기를 잎사귀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전기를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사과 안에다 저장. 고구마 안에다가 저장하고. 네. 그 저장한 배터리를 당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당분. 네. 자, 그러면 당분은 어떻게 만드냐? 그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 당분을 어떻게 만드냐? 그걸 봐야 돼요. 그 당분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당분 그러지만은 그 당분은 화학적으로 분류할 때 무슨 물질이라 그래요? 무슨 물 그럽니다. 태연이 몰라? 당분은 무슨 물이지? 화학적으로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 탄수화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게 배울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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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 이러지 말고 탄수화물이란 말은 그렇게 자꾸 읊으면 좀 이따가 잊어버리면 끝이야. 이게 이치를 알아야 돼요. 탄수화물이란 말은 화는 무슨 뜻이에요? 화합했다니까. 그러니까 탄은 뭐예요? 탄. 탄소, 탄소. 탄소하고 수. 물.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 탄수화물의 종류가 많아. 알코올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탄수화물 많아요. 휘발유도 탄수화물이고. 근데 당분도 탄수화물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탄소와 물을 화합시킨 물질. 그래서 탄수화물. 뭐 당뇨병 얘기하겠다 그래서 뭐 무슨 화학 시간 같아. 그렇죠. 근데 당뇨병을 뿌리째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암 환자인데 당뇨병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뭐예요? 이 당뇨병 얘기가 필요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전기가 태양으로부터 와. 이 세상에 전기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핵발전소, 핵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냅니까? 그거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뭐요? 기존 에너지에서 원자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원자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뭐요? 변환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에너지 없이 에너지를 창조,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해가 발전소입니다. 네, 발전소예요. 우리 울진에 있는 우리 핵발전소는 원자 핵 분열 발전소예요. 핵을 분열시켜요. 분열시키면 그 핵 분열할 때 핵 속에 있는 에너지가 나와서 그 막대한 에너지로 이제 그 원자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 핵 에너지는 분열할 때도 에너지가 나오지만은 핵이 합할 때 그 합하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할 때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 발전소는 다 핵 분열 발전소입니다. 그 지금 세계 강대국 7개국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거 빨리 핵 융합 발전소를 만들어내야 된다. 융합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소 원자 두 개를 붙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이게 헬륨이라는 원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혀 총각이 따로따로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살다가 취직해서 살다 보면 방세도 따로 내야 되고 전기세도 따로 내야 되고 물세도 따로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런데 우연히 뭐예요?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융합을 하면 경비가 확 줄어. 방세도 한 개만 내면 되고 두 개 내야 되는 거. 전기세도 어떤가. 예. 네. 그래서 잉여 에너지가 확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 융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두 원자를 융합을 시키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일단 융합을 시키면,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 아무 때나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융합이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태양에서부터 뭐예요? 막 전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핵융합을 시키고 그 핵융합을 일어나게 하는 첨단적 기술 그 조절은 뭐가 하고 있을까? 그런 거를 초자연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주도 그렇죠. 태양도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고, 예, 우주가 형성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 보세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 오솔레미오, 태양이 있고, 이 태양에서 전기가 온다. 전자파가 온다. 이 전자파가 어디로 간다? 식물로 간다. 그래서 식물이
뭐를 생산한다? 당분을 생산. 그래서 이 당분이 아 사람이 먹는다. 사람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창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면 태양이 핵융합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초자연적 존재예요. 그러면 이 초자연적 에너지의 성격이 뭘까? 본질이. 아이고, 이게 맥히면 어쩌요? 사랑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왜 사랑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결국은 이 초자연적 에너지가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또 식물도 만들고 이게 다 초자연적 에너지가 만든 거야. 그렇죠? 어떤 거대한 뭐요? 계획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벌 나비한테도 먹여야 되고,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예,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큰 그 창조주의 계획을 깨는 것이 병나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상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하나님 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내가 그 돌아가는 거로부터 뭐요? 이탈하면 그 결과가 병이지. 내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5년, 그러고 병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자꾸 벌이라고 생각해. 예. 그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할 거야, 안 할 거야? 자기는 병 준 일이 없어. 근데 저것끼리 걸려놓고서는 하나님 왜 병 주십니까? 이래서. 참나. 자. 내가 아들을 키우는데, 야, 술 먹지 마. 사람이 본래 술 먹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술 먹지 마. 근데 아들이 자꾸 나 술 좋아한다고 그래. 아, 술 먹지 마. 자꾸 술. 그러고 이제 간 경화가 걸렸어. 그러고 아들이 아버지와 나한테 간 경화를 걸리게 하냐.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는 간경화 걸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간경화 걸려놓고선 또, 지가 술 마시고, 간경화 걸려놓고, 아버지 보고 뭐예요? 아버지 내가 그 뭐 말 좀 안 들었다고 왜 이렇게 간경화를 좀, 아버지가 할 말 없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시라. 왜? 자, 하는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전자파를 발생시켜가지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 해서 당분을 생산시켜가지고 뭐예요? 고구마를 만들고 사과를 열리게 하고 감자를 열리게 해야 사람이 뭐예요?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거 사랑 아니고 뭐예요? 박수! 사랑이지! 네. 자, 이래가지고 고구마 만들고, 사과 만들고, 쌀 만들고 해서 먹여주지. 그 다음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다 조절해주지.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주지.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랑방구.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뭐예요? 거대한 원칙이요. 진리야. 우주적 진리야. 이 우주는 사랑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내가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다시 뭐요? 회복하게 돼 있다니까. 예. 네. 근데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암 걸리게 한 줄 감이 잡힙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도 안 나갔고 연보도 옛날보다 적게 냈고 십일조도 5%밖에 안 냈고 그 저를 혼내주시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병을 이제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앞으로 11조 다 내고 새벽에도 절대 안 빠질 테니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조건적이라 그래. 이건 거래야, 거래. 이건 알랑방구고, 이거는 뇌물이고, 그 속에 진실성은 전혀 뭐요? 없어요. 진실이란 거 없어요. 그건 위선이고. 그 위선을 진실로 착각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수해야 된대요. 아시겠죠? 순수. 그래서, 자, 그 사랑 맞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당분이란 건 뭐냐? 당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물질화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가 되니? 육신이 되니, 물질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인데, 사랑은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는데, 그것이 구체화돼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무조건 이거 말고 이런 거는 미신이라 그래, 미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빈다 소리 하죠. 비는 거는 미신이요. 비는 거. 좀 잘 봐줄 수 없습니까? 우리 아들 꼭 서울대 앞 붙여주시고. 이게 미신. 그 교회 댕기면서 미신하는 사람들 뭐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꽉 찬다고 그래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이요, 뭐요? 이건 우주적이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런 틀 안에서 성경을 배워야 돼. 아시겠죠? 이것을 조건적 틀에서 막 빌고 뭐 이런 틀에서 배우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과 하나 먹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당은 맛이 어때요, 당은? 달아요. 당이 왜 달아요? 결국, 당이란 것은 사랑이 물질화된 거다. 그러니 달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맛이 있다면 무슨 맛이라고 그래요? 사랑,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달아야지. 사과도 달고. 이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창조의 틀 안에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도 그 계획 안에서 날 수밖에 없게 돼요. 뭐요?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당뇨병도 이 틀 안에서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인데 태어나 앞으로 시험 쳐서 뭐 틀린 거 있거든 한두 개 틀리거든 우리 친구가 1등 한번 해보라 그랬지 뭐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만 1등 해야 돼 이거는 뭐야 욕심이지 그치 그러니까 욕심과 사랑은 반대야. 그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서 욕심이 너무 강해지면 그 결과로 병이 생긴다고. 하나님 병 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의학이 아니고 이런 거를 의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철학, medical philosophy, 의철학. 그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 시간이 너무 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계획을 계획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볼 줄 아는 것이 이제 눈 떴다는 거죠. 와, 그러네, 정말. 정말 그러네.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먹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게 결국 무슨 에너지를 얻는 거요? 사랑 에너지를 얻는 거요.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롭고 맛 좋아요. 그런 거 먹고 더러운 짓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사랑의 순환이야. 이 우주는 사랑이 순환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뭐요? 사랑을 먹고 사랑하지 않고 뭐요? 여기서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을 부려. 예. 그래서 경쟁하고, 예. 막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꼭 1등 해야 되고, 막. 내가 막 최고로 잘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랑해?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런다. 우상이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그거는 본래부터 유치한 거고, 그거는 말 상대도 안 되고, 아무리 그런 거 안 만들어 놔도, 이 속에 사랑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을 넣어놓고 이거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래놓고 이제 당뇨병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당뇨병 왜 걸리는지 벌써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걸려요?
이 사랑의 순환에서 뭐요? 벗어나. 아, 지금 사업이 바빠 죽겠고 막. 예? 스트레스야. 사업 때문에. 예? 그렇죠? 내 자존심 명예 때문에 뭐요? 스트레스요. 저도 지금 공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개 토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책 있는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33년 동안 아주 충성을 다했던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그 가르침에 아주 큰 모순을 발견하고 제가 그거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응?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도 내고, 이제. 왜냐면, 이 문제점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구원을,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 캠페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했던 교단 안에서 지금은 뭐요? 이제 활동 금지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첨예한 문제점을 들고 이제 아주 잘 알려진 한 분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하겠다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 2부 세미나 끝나면 이제 토론할 건데. 네. 토론하면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기는 욕심으로 토론하지 않게 해달라. 결과에 어떻든 간에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 사람들 마음 속에 진리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려고 작정하고 하다가는 열 받아서 어떻게 돼? 완전 논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논쟁하지 않도록 이기려는 욕심 와 이상구 박사 이겼대 그러지 않도록 저를 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시려고 그래도 이상구 박사가 안 시켜라서 못 온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좀 주위에 있거든. 이제 가도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 3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왜요? 야, 이 안식교가 진짠데, 이거를 좀, 알도록 만들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에 문제가 있냐, 이런 거는, 아마 2부 세미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냐 하는 것들이. 그래서, 자, 이제 당뇨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가 면역성 질병 얘기할 때,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있고, 모세혈관 속에 뭐가 있다? 당분, 그렇죠? 우리가 흔히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혈관은 뭐하고 접해 있다? 세포와 접해 있습니다. 세포.
세포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엔진 역할을 한다. 엔진 역할이란 건 뭐냐? 연료를 받아서 그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휘발유가 연소되면 에너지가 나오듯이 이 당분이라는 혈당이라는 연료를 받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받아서 여기서 태워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에너지 생산. 자, 그런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혈당이 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열려야 된다. 문이 열려. 문은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초인종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처럼. 그래서 이 초인종을 뭐가 와서 눌러주면 열린다? 인슐린. 그렇죠?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된다? 췌장에서 생산된다. 췌장에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당뇨병의 원인은 결국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1형이고 2형이고 없었어요. 무조건 당뇨병이다 그러면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질적인 병은 어디에 있는 거다? 췌장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은 이 태연이처럼 췌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췌장 안에 있는 베타세포, 즉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파괴하니까 인슐린 생산이 당연히 떨어져서 그렇죠. 자, 근데 의학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인슐린 생산이 정상이야. 췌장에는 별 문제가 뭐예요? 없는데도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원인이 인슐린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태연이의 경우는 인슐린 부족이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나버리겠어요? T세포가 정상화돼서 더 이상 췌장을 공격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돼? 망가져서 없어졌던 뭐예요? 인슐린 생산하는 베타세포들이 다시 재생해서 나타나면 나중에는 인슐린 안 맞아도 되는 상태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자, 박수. 자, 근데 이제 그런 당뇨병을 제1형 타입 1 1형 당뇨병 또는 소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어른에는 이 소아 당뇨병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른이 걸리는 당뇨병, 즉 인슐린 생산과 상관없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그런 것을 제2형 그런다. 예. 타입 2가 형이죠. 2. 예. 2형. 당뇨. 자. 그건 왜 생기겠느냐? 자, 여기서 그 원인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당이 타기 위해서
모세 혈관 속에 있던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산소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산소,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주차장에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차 안에, 엔진 안에 지금 휘발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산소 있어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 안 타요? 시동이 꺼져 있어서 안 타는 거예요. 시동 꺼져 있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요?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치치치한 스파크. 시동을 탁 켜면 그때부터 뭐예요? 전기 스파크가 계속이 납니다. 치치치치치치치치. 그래서 엔진 안에서 휘발유가 자꾸 팍팍팍팍팍팍팍팍팍 하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에도 예, 뭐가 미토콘드리아에도 뭐가 가야 되겠어? 예? 스파크 가야 돼. 강력한 치치치치치 가야 돼. 그럼 이 스파크는 전자파입니다. 이런 거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 태우는 스파크는 어떻게 만들어져? 오, 오, 하동 씨가 최고다. 네. 자, 자, 하나님이 만든대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요? 사랑.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적 에너지가. 당연하죠. 오, 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우리 생체 전자파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탁탁탁탁 하면 그 스파크가 나서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제2형 성인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자연히 나타납니다. 첫째 뭐요? 첫째 뭐냐면 스파크 부족이야. 그 이 스파크를 그냥 우리가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칠 때 스파크가 뭐예요? 강력하게 들어가요. 생기가 넘치는 때는 언제예요? 와, 경치 좋다. 이야, 그거 진짜네. 아, 감사하다. 사랑을 느낄 때. 생기가 넘칠 때. 예. 근데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어떻게? 막혀버리면 스파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타요. 안 타면은 문 안 열립니다. 문 열어가지고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와 봐야 타, 안 타. 안 탄다면 문 안 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스파크가 안 들어올 때, 생기가 막힐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야. 그러니까 사랑 밖으로 뭐예요? 나가면 안 탄다고 스파크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야. 누굴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벌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입니다. 산소 공급은 이 적혈구에서 되는데, 이 적혈구가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순환이 잘 된다면은 혈액순환이 뭐예요?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 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 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예. 네. 여러분이 삼겹살에다가 튀긴 음식에다가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세혈관이 자유롭게, 예. 네. 자, 보세요. 아,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아세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예. 네.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요게 뭐예요? 빨간 거?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피가 아주 맑은 상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한 일주일이 돼 가니까 이렇게 피가 맑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백혈구들이,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다 이렇게 똑똑 떨어져 가지고 빨리빨리,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잘해줘.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었다? 튀김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서로서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이 어떻게? 막혀. 네. 아시겠죠? 모세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렇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문 열어봐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이 들어와서 스파크가 와서 당분을 연소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운동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떤 생활을 하면 문이 또 안 열릴까? 운동 안 하면 돼, 운동 안 하면. 운동 맨날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에너지 생산할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네. 그래서 문 안 열려요. 네. 자, 그러면, 좀 운동 부족이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아무리 충분히 생산되고 있어도 뭐예요? 인슐린 생산도 자연히 뭐예요? 저조하게 돼버리고. 왜? 인슐린 생산해봐도 뭐예요? 인슐린 생산하는 건 문 열라고 하는데, 문 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운동하려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 잘 안 되면서, 그 다음에 문이 안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인슐린 생산 잘 안 하면은 여기 덮개로 덮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와가지고 되게 세게 눌러줘야, 이제 문이 간신히 열리는, 이제 그런 상태를 당뇨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원인 알았죠? 자, 병의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해도 뭐,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마디로 끝내줘. 뉴스타트! 그러면 돼. 그렇죠, 한마디. 네.
이걸 보세요. 이거 이 뉴스타트가 바로 창조주의 대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뉴스타트야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학대하지 않도록 원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나를 학대. 왜? 내가 어떤 자 이상구 박사가 토론에 이겨야 되겠다. 그래요. 지금 막 밤을 막 세우고 있다. 그럼 밤 너무 많이 세우고 그럼 병 나왔나? 그 토론에는 이겼는데 병은 나버렸어. 하나님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죠? 결국 이상구가 토론에 져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을 안 부린다. 욕심을 안 부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당뇨병도 결국은 뉴스타트. 암도 결국은 뉴스타트. 자가면역병도 결국은 뉴스타트. 우울증도 결국은 뉴스타트. 또 뭐 나와봐요. Everything 뉴스타트. Everything 뉴스타트. 맞아서. 이야.